어렵게 얻은 사랑이었고 힘들게 지킨 가정이었다. 그에게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고 삶의 이유다. 휴가 기념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워터파크를 찾았다. 같이 있는 시간은 적어도 추억만은 남부럽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사실 요즘 부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들 준영이다. 물속에서 몸으로 부딪히자마자 금세 환해진 준영의 얼굴. 아들이 원했던 건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아, 원래 물놀이 되게 좋아해요. 수영장 뭐 이런 데 데려가면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에 같이 있으면 항상 붙어다니고. 휴가가 끝나고 김해로 돌아가는 날. 근무 시간에 맞춰 출근하려면 해도 뜨기 전 집을 나서야 한다. 안녕. 알았어. 자는 애들 한 번 더 만지고 집을 나서는 길. 아이 셋을 아내에게 고스란히 맡기고 떠나는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되게 시간이 빨리 가서 금방 가거든. 이제 면역이 될 만도 한데 김해로 내려가는 길은 늘 가슴이 먹먹하다. 떨어지기 좀 힘드시죠? 그렇죠. 힘든 부분이 많지. 근데 뭐 5년째 이렇게 하고 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다시 김해 내려가려니까 뭐 헤어지는 생각에 좀 우울하기도 하고요. 다시 돌아온 일상, 가장으로서의 삶과 경찰로서의 삶을 무쪽 나누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일터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복을 입는 날이다. 일 없으면은 거의 정복이나 군복 이런 건 아니고. 왜 사복 부서예요? 외근해야 합니다. 외근. 외근 부서니까 정보 수집 활동도 해야 돼서. 이런 거 입고 나가면 외국인 만나야 되는데 별로 뭐 접촉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간도 ini, 간도 pasar, 간도 pos polisi kecil. 오케이 야. 야, 마가시, 야, 쯔빠져, 마스 수립도. 저녁 7시. 국적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동성치안센터로 모여든다. 외국인 명예 경찰대 모임.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네팔 등 각국 노동자들 가운데서 뽑힌 10여 명의 명예 경찰대원들이 모두 모였다. 외삭과 경찰들의 입과 손이 바빠지는 자리다.
외국인 명예 경찰대는 경찰과 외국인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 방범 활동을 함께 하는 모임이다. 사실 외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건 해결이 아니라 사건 예방과 계도다. 언니가 좀 갔잖아요. 몇 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주 아까 노랑이도 있어요. 순찰 중이던 주경장에게 급한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잠옷을 강제로 양보 있는 거네. 파손하고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갔다고. 내가 무슨 굴바이 강이야. 외국인이 주로 사는 고시텔 쪽에서 도난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가 인도네시아인인데 고시텔 앞에 주차해놓은 차 안에서 현금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경찰들이 나서서 현장 조사를 벌이지만 말이 안 통하니 정확한 경위를 알 수가 없다. 시간은 어디서 나왔는데? 돈빼냐 다른 데만 우왕년이 많아 이거. 우왕년 거기다가 놔뒀나 봐요. 만 원짜리요? 예. 네. 만 원짜리? 우왕 만 원짜리? 섞어서. 바로 이럴 때 외사과 경찰들은 외국인인 피해자와 경찰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철도 신고 나와가지고. 아, 요게. 신고자의 증언을 확인해 보기 위해 CCTV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 보다가 이거 말해가지고 보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저 차예요. 하얀 거. 저 예. 앞에 보이는 저 차네. 저 차. 3시 35분. 몇 시지는 모르고 지금. 요 시간대. 저 앞쪽 문, 오른쪽에 저 문. 그래가지고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안 보이는 길이라. 차 어제 들어오신 거 10시, 11시. 이런 상황을 한 거예요. 밤 11시. 11시. 일하고 그때 들어왔는가 봐요. 그럼 친구 차를 빌려서 지금 타고. 무가냐 땀만냐 양 무가 무게냐 잘 몰라고요. 무가 또 먼저냐 좀만 봐. 야들이 물 일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래 없어진 걸 알고 갔다가 또 그렇죠. 갔다가 전화 안 받으시고. 이래서 외국인 관련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든 가해자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사실을 전달해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 신고 들어왔으니까 신고 접수를 해줄 것 같아요. 마생보고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진술서 받아야 되니까 거기 아까 그 동상지하센터 가서 진술서 조금 받고 해야 되겠다고. What's coming? 숨가쁘게 사건을 처리하고 나서 다시 명예경찰대 쪽으로 합류한다. 넓지 않은 김해 바닥에서 주경장이 해결해야 할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친구 있어요. 어디가요? 바로 가요. 명예경찰대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범죄 발생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주경장 같은 외국인 출신 외사과 경찰들에겐 무엇보다 기쁜 일이다. 일터에서 느끼는 보람이 아무리 커도 혼자 있는 시간의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못한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돌아오는 무료한 호라기의 시간. 이 집에서만 한 3년째? 이제 웬만한 살림에는 이력이 붙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각 맞춰 개어놓고 혼자 있는 주경장의 시간은 느릿느릿 흘러갈 뿐이다. 이럴 때 생각나는 건 가족. 여보. 뭐해? 재미있어요.
태나야. 아빠 안 보고 싶었나? 아빠. 아빠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얼마나? 잘자. 평소엔 절대 드러내지 않는 애교가 전화기 속 막내 앞에선 절로 나온다. 아, 난 미안하죠. 미안한 생각. 아내와 아이들에겐 늘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경찰로서의 의무감이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김해에서 근무 중이던 주 경장이 예고도 없이 수원에 나타났다. 몇 번이나 어겼던 현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현아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빠의 등장. 이 약속을 위해 어렵게 하루 휴가를 냈다. 멋진 제복을 입고 번쩍이는 경찰 배지를 단 아빠가 현아는 무척이나 자랑스럽다. 너희 셋이가 사람 아플 때 도와주는 사람. 아플 때 도와주는 사람. 경찰에 어떤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인가? 사랑을 위해 선택한 제2의 조국이었고 가족을 위해 도전한 경찰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경찰이 되기 위해 그는 오늘도 외친다.